이건 주고 가셨어. 휴족 시간. 와,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잘 쓰겠습니다. 투 오킹 행복하세요. 2018년 11월 7일 투대장정 화이팅. 너가 왜 사인해? 저 약간 지금 신난 거 티나죠? 아니야, 보지 말라니까. 아유, 배고파서 몇 개 먹어. 강아지가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인사할래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가방에다가 넣고 이 마스크는 쓰겠습니다. 아우 씨, 해가 아직 안 뗐어. 내셔널 지오그래피. 어? 11월 16일까지 부산을 향해서 우리 수원역에서부터 부산 백스코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대장정을 통해서 번 돈은 경비랑 수수료 제외하고 전액 우리 연탄 배달 봉사 그리고 김장방송에다가 김장방송도 다 연탄 봉사 때 쓰일 예정이거든요. 기부도 하고 제 방송도 키우고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추억도 쌓는 그런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킹한테 하고 싶은 말. 지각하지 말고. 아니 지각은 언제 했어 내가. 그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수원 시차가 있어요. 그리고 수원? 가다가 네. 집 자서 탈진하지 말고. 아 감사. 지금 감사. 이거 잡힐게요. 자 여러분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목적지는 수원에서부터 안성까지 일단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50km가 나오거든요. 인간이 하루에 50km를 걸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일반인 이용 가능한가? 여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가? 아, 일반인 이용 못해요?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 그래 아니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알아봐? 왜 알아봐? 여기서 좀 감고 가도 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카테고리요? 아니요 저는 저스트 채팅이 더 좋아요. 전 채팅할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. 네, 사실 까먹었어요. 나 핸드폰 약국에 두고 왔다. 오킹 언제 안 잃어버리냐? 그때 올란다. 여러분들. 경기도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서부터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입니다라고. 이걸로 식사하세요. 아, 진우님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와우 풍선껌 10개 씹을게요. 양꼬치 먹어주세요. 아 진우님 감사합니다. 아 그만 보내주세요. 아 양꼬치 아 오늘 저녁에 먹을까요? 킹다운도 같이? 총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제 위치가 여기에요. 못 갈 것 같은데? 참고로 부산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출발이거든요. 여러분들 현재까지 108,200원 108,200원 모였습니다. 잠깐만 누가 저기다 자전거 버리고 갔는데? 아니 열기구는 없나? 아니 이거 조이는 게 어딨어? 옆에 당기는 거 이거? 안 되는데? 눌러보라고요? 그거 앞에 줄? 아아
어쩐지 공기 존나 들어오더라. 야 이렇게 였네. 여태 존나 마셨네. 이거 귀에 걸으라고? 이렇게? 어! 어! 아따가 씨발 아따가. 근데 죄송한데 귀가 아픈데요. 숨 쉬어. 이거 부산 도착할 때쯤에 귀 모양 바뀌어 있겠는데? 앞에 보고 귀에 거는 거 아니라고요? 나와. 걸라고 한 사람 나와. 아, 오케이 됐어. 와 잠깐만. 아니 여러분들. 아니 여러분들. 교육볶음 정식. 자 형씨 그 카메라 놓고 먹어도 되나요? 제육볶음. 네 인터넷 방송. 맛집. 맛집도 맞고 걸어가면서 기부하는 거 하고 있어요. 네. 소문 들 것 같습니다. 곱빼기 주세요. 곱빼기 아우 감사합니다. 박경희. 네. 아 사장님이 아니셨구나. 아 그 제육볶음 정식으로 혹시 가능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야 뭐야 왜 차가 있어? 메밀차. 메밀차요? 메밀차. 아 메밀차가 메밀차가 나오는데? 메밀차 좀 챙겨가자고. 아 챙겨가는 건 좀 그렇지 메밀차를. 아 아닙니다. 돈 대고 알려주세요. 방송하다 눈치 주고서 돈 안 받으려고 막 이런 사람 좀 있잖아. 그럼 하이 음료수 서비스 그 음료수 서비스 괜찮아요. 음료수 서비스 주실래요? 아 감사합니다. 심지어 똥캔 잘 먹겠습니다. 그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 이 집 콜라 잘하네. 아 죄송합니다. 도라지. 1번 국도 새마대 지나서 오산대역 가는 길에 있는 강원 막국수라는 곳이네요. 거짓말이 아니고 콜라 진짜 잘한다 이제. 자 여러분들 현재까지 기부금 127만 2천원 아니죠 127만 200원 여기입니다. 네, 아 감사합니다. 아 영수 좀 버려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이거 뭐야? 약간 기분 나쁜데? 하나 더 있어. 아! 횡 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수상한 거네요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그 네. 이거 나오도 되나? 네, 상관없어요. 공룡분 얼굴 나오셨잖아요. 네, 아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, 패션이 인싸네. 야, 아이디 킹세종이었는데, 진짜 세종이네. 그 시절 겉팅 떠올라서 뭔가 뭉클하다고? 제가 강릉 처음 출발할 때 서울 그 롯데타워 앞에서 시청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? 시청자 9명이었어요. 그러고 나서 올림픽공원 쪽 도착했을 때가 한 20명 정도? 23명? 1000명 팔로우 이벤트 하고서 3일 있다가 출발했었어요. 그때는 근데 방송을 키우기 위한 대장정이라기보다는 좀 나를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마인드는 이걸 실패하면은 나는 앞으로 방송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으로 걸었거든요. 사업을 하건 회사를 다니건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포기 없게 포기는 없어 이러면서 걸었는데 이번에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번에는 인생에서 이거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갖고 내다버린 초심. 안 울어 이씨. 지금 제 위치는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.
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